자, 복소수라고 나옵니다. 복소수. 자, 일단 복소수가 뭐냐면요, 새로운 숫자 체계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숫자 체계를 천천히 배워왔어. 자, 원칙적으로 따지면 초등학교 때부터입니다. 초등학교 때 숫자 체계를 뭐 배웠어요? 자연수로 배웠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1, 2, 3, 4로 가지 마이너스 1 하진 않잖아. 맞죠? 그래서 중학교 들어가면서 중1 때요, 음수라는 체계를 배우면서 점수라는 걸 배워요. 점수. 됐나? 그러면 자, 이걸 쌤 맨날 쌤 포항관계를 이용해서 나타내버리면, 봐봐, 초등학교 때 자연수라는 걸 배웠다, 맞지? 자연수라는 놈이 이런 놈이 있어요. 됐나? 그럼 이 자연수를 포함하면서 그 다음 숫자를 또 배웠죠. 그게 뭐냐면 점수라는 겁니다. 점수라는 놈은 그래서 이 안에 자연수도 포함되어 있죠. 점수 안에 1도 들어가거든. 맞죠?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되면서 우리가 소수와 분수를 조금씩 배우게 하면서 유리수라는 개념을 배워요. 순환소수 이런 거 배우면서. 자, 그 중학교 2학년 때 유리수라는 걸 또 배우면, 그러면 아, 얘는 뭐구나. 유리수가 이렇게 나오구나. 됐나? 그 다음 뭐가 나오냐면 실수라고 배웁니다. 쌤, 우리 무리수 안 배웠습니까? 중3 때 무리수 배웠죠? 근데 무리수는 어디 나왔냐면, 자, 무리수는 요 밖에가 무리수였어요. 그래서 유리수가 아닌 수라고 배웠어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중3 때까지 배운 거죠. 그럼 우리가 배우는 복소수는 뭐냐? 이 밖에. 자, 그럼 복소수는 이렇게 나와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아, 우리가 배운 수체계 중에서 가장 큰 수체계야. 알겠니? 자, 그러면 쌤, 유리수밖에 무리수가 있듯이 실수밖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 요 실수밖에는 여기 있는 파트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허수라고 그래요. 허수. 자, 실수는요,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그래프도 그리고 숫자 더하기도 빼기도 하고 하죠. 근데 허수는 허구의 숫자야. 허구의 숫자. 없는 숫자야. 자, 그러면 이 허수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니까 수학자들이 계산하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라고 하면, 어? x제곱은 얼마야? 1이죠? 그럼 아, x는 얼마구나? 플러스 마이너스 1이구나. 원래는 1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이라고 하죠. 맞지? 근데 자, 수학적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x제곱 플러스 1이 0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 거야, 식으로는. 그래서 정리하니까 어떻게 돼요? x제곱은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x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 했으니까, 어? x는 플마 루트 마이너스 1이죠. 자,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어? 자, 근데 문제가 있네. 쌤, 어떤 수든지 똑같은 걸 두 번 곱하면 부호는 무조건 뭐라고 배웠거든, 우리? 플러스라고 배웠거든. 근데 얘가 지금 뭐로 나오고 있다? 마이너스로 나왔다. 맞나? 제곱했는 게 음수가 됐네. 맞지? 아,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형태를 보고 일반적으로는 순호수라고 부르는데 이건 좀 따고. 그래서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거 실수가 아닌 수라 해서 아, 얘를 보고 우리 뭐라 부르고? 허수라 부르고. 됐니? 허수라 부르고. 자, 이것도 적기 귀찮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얘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 1 허수죠. 루트 안에는 양수밖에 못 들어옵니다. 원래 왜? 루트 밖에서 루트 안으로 들어갈 때 제곱해서 들어가. 맞죠? 2는 루트 4잖아. 제곱해서 들어가. 그래서 루트 안에가 음수가 나올 때 2는 루트 마이너스 1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부르냐면 이렇게 적어. I 영어 됐나? 자, 이거를 필기체로 그냥 쌤들이 적고 또는 교과서에 적혀있고 뭐 할 때 이렇게 적어주는 쌤들도 있습니다. 여자 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쁘게 적어주는 쌤이 있는데 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적어줍니다. 됐나? 됐어요? 자, 그래서 I 라고 할까? 그럼 다시 아, 이 I가 뭐구나? 허수구나. 허구의 숫자구나. 됐나? 자, 요런 개념을 배운 거야. 요 허수. 잘 생각해요. 복소수를 배운다고 해서 이걸 다 배우겠니? 우리는 어디 부분만 배우면 돼? 바깥쪽에 있는 이 내용만 알면 되는 거야. 왜?
얼마나 배웠어요? 중학교 과정에서 다 배웠어. 맞니?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온 문제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봅니다. 제곱하여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i로 나타내기로 한다. 이때 i제곱을 마이너스 1이라고 한대요. 자, 당연하죠. 아까 얘기했죠. 어떤 수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를 루트 마이너스 1이거든. 제곱해서 제곱하면 루트가 날아가잖아, 맞지? 근원을 보고 뭐라고 본다, 우리는? i라고 하고 당연히 i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라고 합니다. 됐나?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접냐? 쌤, 얘는 이렇게 접는다, 이 말이야. 이 얘가 뭐냐 하면요. 얘로 봐줄게요. 루트 마이너스 3이라 나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얘는 루트 마이너스 1과 루트 3이 곱한 놈이기 때문에 루트 3에 i 이렇게 붙여버린다. 됐나? 쌤, i 이렇게 적습니다. 쓸 때는. 됐어요? 네. 자, 그래서 루트 3에 i라고 적어버린다. 됐어요? 왜? 얘가 i. i는 i 위 안에다가 루트 쓰면 안 돼요. 여기 루트 끄면 안 된다. 알겠어요? 아, 근형이구나. 마이너스 a라고 나온다면 루트 ai. 그렇죠. 문자니까. 됐어요? 예, 네, 똑같은 말이죠. 마이너스 a의 제곱근은요?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라고 중3 때 배웠거든요? 근데 이제 배워. 음수의 제곱근은 있어요. 두 개. 뭐로? 허수. 실수는 없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정리됩니까? 자, 그렇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되겠어요? 자, 그러면 뒤에 나오는 내용이 선생님이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과 똑같은 건데, 자, 일단은 엄청 중요한 거 하나 설명합니다. 자, 복소수랑 문제 내용은 몇 개 없어요. 근데 이게 설명을 제대로 들어놔야 복소수도 안 헷갈려. 내가 장담컨대 얘기할게요. 이거 나중에 중간고사 범위에서 가장 쉬운 문제는 복소수 파트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듣지 마세요. 앞에 배웠던 우리 1단원 다항식 파트는 외울 거 많고 계산할 거 많아서 짜증난 거지. 실제 내용은 어려운 거 없어요. 너가 지금 처음이라서 어렵다고 느끼는 거지. 근데 복소수는요? 짜증나는 것도 없고 어려운 것도 없어요. 됐니? 단 어디에 대해서 개념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만 잡히면 계산도 금방금방 나오는 거고. 됐어? 한번 보겠습니다. 쌤이 아까 말한 내용 그대로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이미 실수 AB에 대하여 A 플러스 BI 꼴로 나타내준 수를 복소수라고 합니다. 아! 복소수는 I가 있어야 된다, 일반적으로. 맞지? 그래서 복소수는 일반적으로 큰 문자 Z라고 놔두고요. 됐나? 복소수 수체계를 Z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한대. 자, 그리고 이 Z는 A 플러스 BI라고 나타납니다. 당연히 이 A와 B는 실수고요. I만 나오죠.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A를 실수 부분이라 한다고, 얘를 다른 말로 실수 부분이라 한다. 그래서 실수부라 부르기도 합니다. 됐나? 그럼 허수부는 뭡니까? 요겁니다. 다시, I는 허수 부분이 아니야. I 앞에 있는 애들이 허수 부분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얘를 보고 우리는 뭐라 부릅니다? 허수부입니다. 내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허수부 할 때 I 적습니다. 여기 실수부는 뭐라고? A. 허수부는요? B입니다. 실수부는 뭐냐 하면 I가 없는 애들. 허수부는요? I가 있는 애들. 자, 그럼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복소수 파트의 문제풀이는요. 복소수 파트의 문제풀이는 한 90%는 이렇게 분리해놓고 풉니다. 그럼 시작부터 뭐부터? 시작부터 나왔어. 여기는 i가 껴있고 여기는 i가 없는데 여기 다 i가 나오고 여기다 i 있고 i 제곱 나왔다가 i 없고 막 이래 나온단 말이야. 그럼 나중에 다 분리시켜. i 없는 건 i 없는 것끼리 묶어주고 i 있는 건 i 있는 것끼리 묶어주고. 왜냐하면 항등식이 생각하고 앞에서 배웠던 항등식하고 뭘 찾으려 했죠? 항상 같은 항등식 하면 그거는 개념이고 계수 찾는 거다. 그럼 계수 찾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뭐였다? 계수비교법. 두 번째는? 수치대입법. 기억하세요? 자, 일단 뭐 넘어가고. 그래서 실수부와 허수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됐나? 그러면 얘에 따라서 보세요. 쌤이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 한 장밖에 없어요. 문제 두 문제밖에 없어요. 근데 시간을 쌤이 크게 쓰면서 하는 이유가 개념만 잘 잡히면 문제가 어렵지 않다는 거야. 자, 여기 다 나오거든요. 여기 다 나오는 걸 쌤 한 번만 더 적어볼게요.
한 번 더 적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복소수 Z를 뭐라고 써 우리? 복소수 Z를 뭐라고 씁니까? A가 A 플러스 BR로 뒀죠. 맞니? 자, 그러면 이 복소수 Z는 네 가지 경우로 나눠집니다. 자, 어떻게 나눠지지 볼까요? 자, 얘가 A 더하기 BI다. 맞니? 자, 첫 번째 셈. A가 0이 아니고요. B가 0이 아닐 때요. 왜 네 가지인지 알겠습니까?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그 다음에 A가 0이 아니고 아니 A가 0이고 B가 0이. 됩니까? 자, 정리하죠. 선생님, 실수부가 0이 아니고 허수부가 0이 아니면 형태는 뭐로 나와요? 이렇게 나오겠죠? 맞니? 자, A 플러스 B가 나옵니다. 그럼 얘는요? 얘는 그냥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 아, 복소수라 부르구나. 일반적으로 됐나? 자, 그러면 지금 중요한 거는 노란색이 아니야. 선생님 나중에 표시해 줍니다. 그냥 구분해 줄 거라. A가 0이고 B가 0이에요. B가 0이 아니에요. 그러면 A가 0이면 이 시점을 어떻게 적어요? A 적나? BI라 적습니까? 맞아요? 이해됩니까? 그럼 얘를 보고 우리 뭐라 부른다 이제? 자, 순허수라. 자, 순전히 허수만 있다. 무슨 말이야? 실수가 없어요. 여기는. 실수가 여기란 말이야. 맞나? 맞죠? 자, 이게 왜 순허수가 중요하냐면 순허수의 특징이 중요해요. 순허수는 제곱하면요, 음의 실수로 나옵니다. 좀 이따 얘로 보여줍니다. 자, 일단 중요한 내용이다. 그 다음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면 A로 나오겠죠. 0 곱하기 I는 0이니까 0, 뭐든 0이라고 곱하면 다 0 대표죠. 아, 따라서 얘는 그냥 뭐 대표예요? 실수예요, 실수. 맞나? A가 0이고 B가 0이면 맞아요? 얘도 실수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얘입니다. 그럼 쌤, 얘는 얘하고의 차이는 뭔데요? 얘는 실수이긴 한데 뭔데? 0은 아니죠. A가 0이 아니라 했으니까 얘는 0인 거죠. 맞지?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순호수가 뭔데요? 다시 볼게요. 쌤, 순호수. 얘 순호수 나왔죠? 맞나? 순호수는 뭔데요? 허수부만 살아있어요. 예로 들어서 2i 됐나? 마이너스 5i 7i 이런 거. 일반 복소수는 뭔데? 5 플러스 3i 이렇게 나왔는데 얘는 이 앞에 실수가 없다 이 말이야. 이해됩니까? 순전히 허수만 있다 해서 순허수입니다. 되겠습니까? 순허수 가지고 정리하는 거는 또 뒤에 문제가 나올 거니까 선생님이 저번에 지금 설명 안 할게요. 자, 일단 봅니다. 다음 중 어느 것을 골라라. 자, 생각해봐. 하나만 선생님 또 얘기하다 보니까 한 개 빠져버렸네요. 문제 보니까 기억나네. 자, 봐. 허수랑 실수가 있어요. 맞나? 자, 100i랑 마이너스 100이랑 누가 더 클까요? 또는 마이너스 i랑 플러스 10이랑 누가 더 클까요? 또는 i랑 0이랑 누가 더 클까요? 선생님이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둘 중에 누가 더 클까요? 실수가 더 클까요? 얘는 얘는 허수와 실수 구분할 수 있습니까? 실수는 뭔데요? 실제로 있는 수. 허수는요? 없는 숫자. 맞지? 없는 숫자랑 있는 숫자를 비교할 수 자체가 없죠. 그래서 애들 둘이는 크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실수하는 거죠. 왜? 쌤,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 내가 더 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알겠어요? 크게 비교할 수 없어. 1번 봐봐. 1번 봤나? 성립합니까? 할 수가 없어. 실수와 허수는 구분을 저 크기 비교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2번 루트 9는 얼만데요? 3이에요. 루트 9는 얼만데요? 3. 3입니까? 3은 복소수 맞아 아니야? 복소수가 아니에요. 맞죠. 네. 다시 얘기합니다. 복소수라는 거는요, 너가 배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애야. 요게 복소수가 아니고 복소수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숫자들은 다 복소수야. 알겠니? 알겠어요? 자, 맞습니다. 6i랑 4i랑
허구의 숫자를요, 허구의 숫자끼리 비교가 됩니까? 크기 비교되는 건 실수, 실수입니다. 알겠어요? 4번, x제곱이 마이너스 1이면 x 나야 돼요. 맞니? 아까 내가 뭐랬어? 제곱에서 마이너스 1 되는 수를 보고 허수라고 그랬죠? 네. 그럼 다시 똑같이 가봐. 갑니다. x제곱이 마이너스 1이 나왔지? 네. 그럼 x는 얼마 돼야 돼요? 플라 루트 마이너스 1입니까? 네. 맞나? 중3 내용입니다. 맞아요. 근데 쌤, 아까 우리 읽어보고 뭐라고 그러길 했어요? i. 맞나? 네. 그럼 다시 할까요? x제곱이 마이너스 1이면 x는 뭐 돼야 돼요? i. 플라 i 나오죠. 됐습니까? 네. 마이너스 i도 제곱하면 마이너스 1 나온다 이 말입니다. 됐니? 네. 여기에 실수 부분은 뭐다? 4. 허수 부분은 뭐다? 마이너스 1. 틀렸죠. 아. 정리되겠습니까? 네. 매우 어려운 거 아니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복소수의 정의라고 나오네요. 자, 복소수 정의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속하는 부분. 쌤 아까 쉽게 해놨네. 우리는 어떻게 해놨어요? 아까는 실수 다음에 복소수라는 거 배웠지? 네. 맞나? 네. 쌤 실수 다음에 복소수라 배웠잖아. 네. 맞지? 근데 요 부분에는 뭐가 있다? 허수가 있다. 근데 이 허수 중에서도 요만큼 부분은 뭐가 있다? 순허수가 있단 말이야. 따로 배웠잖아. 네. 맞나? 어떤 수? 혼자만 있는 거. 아니, 혼자만 있는 거. 맞지? 근데 이 문제에서 물었네. 쌤 여기 있는 게 얘가 지금 얘가 색칠하는 거거든요? 이해됩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 부분을 색칠하는 말이야, 이 부분은. 맞죠? 이 부분을 색칠하는데,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 물었네. 근데 실수는 아니야. 그러니까 뭐고? 아, 허수는 맞아. 맞지? 네. 허수는 맞는데 또 순허수는 아니야. 그러면 형태는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나와야 되죠. 둘은 뭔데요? 이거 두 개는? 허수죠. 맞나? 이거 두 개는 뭔데요? 실수. 실수죠. 근데 실수는 아니래. 그럼 얘는 아니겠네. 맞나? 근데 순허수도 아니래. 그럼 얘가 순허수 아닙니까? 네. 허수 안에서 얘가 순허수지. 맞아. 그러니까 얘네. 아, 이런 거로 나와야 되겠구나. 맞아요? 그럼 답 몇 번? 4번이죠. 정리되겠어요? 내용 이해하셔야 됩니다.